세종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현재 2천여 명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대상은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 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편법 증여, 명의신탁 양도세 등 세금 탈루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입니다. 세종시는 자금 출처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며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